간밤 미국 증시에서는 넷플릭스와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영업이익은 3분기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장중에서도 4%, 시간 외에서도 5% 정도 밀려나는 모습이 나왔고요. 넷플릭스의 실적은 반대로 좋았습니다. 3분기에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시간 외에서도 12%의 가격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두 종목에 따라서 우리 증시에서 영향을 받아갈 수 있을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발표된 리포트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슬라와 함께 배터리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LG화학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3분기의 영업이익은 8천억 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분기 대비는 30%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만 산업별로 봤을 때는 조금 엇갈리는 모습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산업 자체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흑자로 전환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이 양극재 가격이 전분기 대비 25% 정도 하락을 하면서 현재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는 60% 정도 마이너스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다만 앞으로 화학 믹스 다변화로 인해서 양극재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LG화학은 중국 화유 코발트와 2026년 양산을 목표로 모로코에서 5만 톤 규모의 이 LFP 양극재 플랜트를 건설하겠다라는 중장기적인 플랜을 현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현재 평가를 하고 있죠.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75만 원 선으로 제시를 해주면서 유지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다만 다른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종목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LG화학 전장에는 2% 정도 가격 하락을 보였습니다. 50만 6천 원 선에 마무리 지었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추가 하락이 예상됩니다. 3% 하락한 49만 500원 선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와 관련해서 조금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의 자체 실적 자체도 좋습니다. 3분기에 매출액은 1,800억 원대로 전 분기 대비는 13% 증가를 해줬고요. 영업이익도 100억 원대가 넘어서면서 분기 대비는 8% 증가할 전망입니다. 컨센을 부합하는 수치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전분기와 마찬가지로 OTT 업황에 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작 판매는 부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 방영률 개선으로 영업이익률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편성 감소리난 외형 축소는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드러나고 있고요. 4분기 그리고 내년 초까지 지속적으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 방영 판매가 되지 않는 작품은 여러 로컬 OTT로 판매가 되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익성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작품당 수익성이 개선되는 상황에는 내년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리쿱률 상승도 효과가 더해질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목표 주가로는 8만 원 선 증권사에서는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전장의 마감 현황의 가격은 어떠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스튜디오 드래곤 전장에는 1% 하락한 47,500원 선의 가격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의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소폭의 반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47,95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